전 세계가 온통 전쟁이고, 기후 문제로 난리 굿이고, 거기다가 주식까지 금융 문제로 엉망진창인 이 시기에, 더군다나 한국은 마약 수사로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 부부는 피서를 갔다는 거잖아. 더위를 피해 갔는지, 자기네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을 친 건지, 누가 알아? 피신을 한 것이다. 어디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냐고. 세계 정세 돌아가는데 오만 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인데, 나라 지도자들이 계속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 겁도 안 난데 어디를 돌아다녀? 휴가를 즐긴다라는 말을 어디서 꺼내냐고, 지금 상황에서. 즐긴다? 그런 말을 어디서 창피해서 해? 지금 세상 인류가 고통을 앓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기후 문제로도 경제 문제로도 모든 일이 이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운데,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나라를 어떻게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왜 지지율이 떨어져? 그런 걸 기대를 할 필요조차도 없지만, 행여나 그러겠지만,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를 아나 모르나, 맨날 숨만 퍼먹고 있나. 어떻게 해서든지 해먹을 생각만 하고, 아예 끝까지 사람들한테 일거리 줘서 해먹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그 베트남 전쟁 무슨 그런 사람들, 부심 노인들한테 군복을 하살한다고. 그런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것도 천두 나이롱으로 막 엉망진창인 거를 한 사람 앞에 175만 원 정도래, 한복에. 그런 거를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한테, 베트남인가 뭐 어딘지, 90대 노인들, 옛날 군인들한테 군복을 하사를 한다는 거야, 무슨 유니폼을. 근데 입을 수나 있겠냐고. 이 더워 죽겠는데 나일론으로 만든 거를.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누구한테든지 하여튼 거기에 참전 용사들한테 준다는 거잖아. 산 사람한테 25만씩 주는 게 아까운데 그런 데쓸 돈은 있는지. 개지연금도 주지. 국민들, 니네들 개만도 못하다. 이거를 지금 대놓고 하는 거잖아. 개지연금을 30만 원을 어디서, 사람들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지금 막 난리를 부리는데 약 올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얘 대놓고, 니네들 세상과 지금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니네들 그 밑에 천민들은 죽은 척하고 살아라 이거잖아. 죽은 듯이 살아라. 니네들은 개만도 못해. 우리들 애완견보다 못한 거야. 그러고 지금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이제 사람들 분통이 터질 지경이지. 온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총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휴,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는지. 겁이 없다는 거는 왜 그거를 이제 뭘 느꼈느냐 하면, 윤석열이 옛날에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나올 때마다, 자기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펑펑 터트린 말들 있잖아. 왜 특검을 안 하냐고, 범죄자니까 그걸 기피하는 거다, 거부권을 왜 하느냐, 뭐 이게 다 자기가 한 말이야. 다 범죄자이니까 그렇다는 거니까, 범죄인이 나라를 조금 집어삼키려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이런 것이다, 그거를 미리 학습 효과로 모든 국민한테 다 가르쳐 준 거야. 자기한테 인식시킨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뭐할수 있는 게 있어?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됐구나, 이제는 모두가 알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겠네, 당연하네, 그런 사람 뽑았는데 뭐, 알고도 뽑아놓고 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힘은 더 뻔뻔해지는 거야. 아, 니네들이 우리가 뭐 그걸 속이고 했어? 숨기고 했어? 우리가 다 그렇게 다 보여주고,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다 그렇게 말한 거를 그대로 자기가 써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다 가르쳐 주고 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를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다니까. 그거를 뭐 고단수 기법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 우리가 이런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이런 거다 알고 했거든, 이렇게 하려고 한 거거든. 대놓고 보여주는 거잖아. 이제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변명하는 척만 할 뿐이지,
그럼 뭘 묻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나가지. 그리고 앞에서는 일단 거짓말 다 해놓고 아니라고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그거 그때 내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 이러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말의 신뢰라는 거는 남아 이런 중첨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어느 세월의 이야기인가 정치인들은 입이 한 10개 정도가 되나 보다 다중인격자들이구나 청문회에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뻔히 녹취록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딱 잡아떼고 나중에 들키면은 임성근만이 아니야. 뭐 요번에 그 마약 수사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 잡아떼고 보는 거야. 어디서 이런 종자들만 다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뒤에서 기생충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세상 됐다고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가 병에 들었구나 말기 환자구나. 나라 자체가 말기 환자잖아. 안 그러고는 어떻게 저런 기생충 벌거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 먹었어. 니네들 당했지? 어때? 약올라? 이런 식이잖아, 다들. 조국이 그걸 만들었지. 국민 제보 채널을 만들었지. 7070으로 사람들한테 제보를 할수 있는 이제는 제보 밖에는 우리가 기댈 것이 없잖아. 저들의 비리를 들통을 내야 되는 그 제보. 그거를 지금 이제 제보자한테 호소를 하는 거지.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이 정부의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전화를 걸 거야. 그런데다가 통신 감찰했다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잖아. 정말 나라가 1984년 조조의 그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때로 우리 그런 이상한 무슨 단어가 나올 때마다 끊기는 거 느꼈잖아. 다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에 이재명 이야기만 막 들어갔다고 판사가 이거 뭐 잘못 쓴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상관이 여기다가 썼냐고 그러고 이제 제대로 쓰라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뭔가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통신 감찰을 했다는 거잖아. 누가 누구랑 어떻게 윤석열 김한배 사건하고 연결돼서 조희연 그 커피 마시고 다 모든 거 해결해줬다. 이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7개월이나 넘어가지고 통신 감찰을 했다는 거 알려주고 이러는 걸 보면 또 연막작전 뿌리는구나. 본질은 흐리고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명예훼손이라고 벌었는가. 본질은 흐리고, 뒤를 봐줘서 그렇잖아. 부산저축은행. 이런 것들 뒤봐준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다라는 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딴 것에, 딴 수사로 이거 끌고 나가는 거. 그런 기법을 쓰는 거야, 또. 국민들의 시선이 딴 데로 흘러가게. 그런데 자기네들도 가장자리에 달락말락하는 아주 위험한 선을 지금 건드려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통신 감찰을 당한 사람들이 화가 나고 뭐 하면 이제 다 몽땅 다 제보자가 될거 아니야.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이지? 그야말로 분통 터지는 일이지. 어떻게 남모르게 그런 짓들을 하냐고 정부가 초등학생까지 받았대? 기도 안 차네. 우리나라는 한명 걸러 다 아는데 그렇게 몇 명, 3,000명을 했다 그러면 3,000명에 또 3,000명 곱하면은 금방 3천만 되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한다는 소리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나라 일은 안 하고 그딴 짓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지. 제일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경제로서. 워낙에 나라가 민주주의도 금방 무너질 나라라고 또 그렇게 경고를 받았다는데 유엔에서도 경고를 받고 언론 탄압받고 있다고 경고받고 그런 거다 경고를 받으면서도 어디 뻔뻔하게 피서를 가. 그 피서 가서 민생을 살피겠대. 왜 대통령은 한 시간도 술을 먹어서 해롱해롱하면 안 되는 거왜 몰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냐고. 그런데다가 원희룡을 국무총리를 만들겠다 그러는 이야기가 다 나오지를 않나. 도둑놈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했을 때 별의별 비리를 다 해서
그린벨트 다 풀고 별의별 짓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또 무슨 짓을 어떻게 말아먹으려고 이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거야? 비상사태 만들어가지고 쿠데타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안 넘겨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저들도 악수를 두른 거거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몽땅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약간 은근히 유연하게 처리를 하려고 몇 마디 하면 왜 갑자기 국힘 쪽을 드느냐, 정부 편이 되느냐, 뭐 아니면은 기득권의 이야기를 한다, 기득권이 돼가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재명의 생각은 아무리 뭐 해도 나라를 살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나라를 살리는 길에 악인 노릇을 하는 그 20, 30%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나라 쪼개지겠다 싶은 거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그 국힘에 웬만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당겨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몇 가지 내놓는데 사람들은 아예 너무단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니 뭐니 이런 소리를 저쪽한테 들을지언정 절대로 국힘 인정 안 하겠다 그거거든. 그런데 국힘 중에서도 유승민파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보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아주 어렴풋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 안 그러고는 우리나라가 이 5천년 역사가 이렇게 무너질 거냐고. 탄할 일이잖아. 이제 진짜 진정한 애국자들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거는 국힘 쪽에서 나와 줘야 된다. 국힘에서 참보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참보수 세력이 윤석열을 치고 스스로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러고 나올 때가 지금이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지. 안 그러고는 우리나라 큰일 났어. 그런 일을 하는 데에 혹시라도 한동훈의 역할이 있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됐는가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안 그러고 한동훈 저런 사람이 뭐 했을 일이 있다고 국힘의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점에 자기도 위험을 안고 저러고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한동훈에 관해서 내가 소설을 쓴게 있잖아. 한동훈이 나라를 구할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이익도 챙기고, 나라도 살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를 하면 좋은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사 시절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그동안에 자기가 연결된 어떤 그런 재판에 승소를 한게 없잖아. 다 패소를 했잖아. 그러니 이런 사람을 믿고 무슨 일을 맡기나. 그러고도 그런 사람을 밀어주는 김에 한동훈 밀어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뭘 보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실력이 있다 그러고 머리가 좋대. 누구나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도둑질 할수 있는 실력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남 등쳐먹는 나라의 건망을 피해가면서 뭔가 크게 해먹지 않으면 실력이 없는 세상이야. 그게 제일 큰 실력이야, 이 나라는. 그런 사람들만 대통령 되기 전에 다 취조를 하고 이래가지고 긁어 모았잖아. 김문수 봐봐. 그런 사람들에다 쓸 생각을 다 하다니. 오죽 사람들이 진짜 사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 조도 안해 고사를 하니 김문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맡기잖아. 택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장 부적격자를 거기다가 앉히는 이런 정부 희극이야 비극이야. 이제 이런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하냐고.